사실 나이 들어서 살이 더 붙다 보면 배꼽 아래에도 그 아래에도 살이 붙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유로저지 원단으로 입체 절개 패턴으로 신축성 있게 촥 눌러드리고 마치 고탄력 스타킹 신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앞쪽에 그러니까 레이스가 많이 보이셨죠? 이 레이스가 또 기가 막혀요. 아, 저는 신축성 보세요. 이게 그냥 보세요. 예뻐 보이기만을 위한 레이스가 아니라 텐션, 부드러움, 신축성. 가벼움, 신축성. 정말 쫄깃쫄깃. 이런 레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로 쫀득쫀득해. 진짜 좀 쫀득쫀득한 이 느낌이 엉덩이에 착 갖다 달라붙는 거죠. 탄성이 너무 좋아요. 탄성이 너무 좋고 쫀득쫀득해서 진짜. 원단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처져 있는 엉덩이, 점점 나이 들면 엉덩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져 가죠. 그럼요. 보통은 팬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떨어져간 엉덩이까지 얘가 딱 올려드려요. 끌어올려드려요. 그래서 탄력 있는 이런 레이스, 탄력 레이스, 이 탄력 레이스로 신축성 있고 탄력 있는 레이스로 전체적으로 떨어져간 엉덩이가 딱 올려붙으면서 네. 그리고 좋았던 건 사이드에, 양 사이드에 유독 날씬해 보이죠? 양 사이드에 총 30cm로 시크릿 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정면에서 봤을 때 뒷모습에 봤을 때 네. 허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게 너무 좋아요. 허리를 눌러드려요. 네. 허리 살이 많아서 허리 없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고요. 그리고 뒷모습 살짝 한번 보시면 네. 뒷모습에도 입체 절개 패턴이 이렇게 들어가 그쵸. 있죠. 뒷모습에도. 그래서 여러분 조각조각 나누어서 사실은 더 날씬해 보이게 만든 것처럼 이 부분 이 부분 고민되는 부위를 한 번 더 네.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코르셋 라인처럼 이렇게 절개 넣는 게요. 란제리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파운드 다 넣어드렸고요. 지금 쫀쫀한 레이스까지 고객님 정말 완성도가 어마어마. 이거는 이태리 란제리쇼에 출품됐었던 그 네. 동일한 작품을 보시는 거예요. 유로저지 네. 원단으로 전체를 다 랩핑을 하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신축성 좋고 쫀쫀한 유로저지 원단으로 랩핑을 다 해서 이 부분의 살들이 다 어디 갔나 싶어요. 제가 지금 입었는데요. 원래 이 모습이 아니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팬티 한 장 입었을 뿐인데 세상에. 내 몸매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저희가 지금 다 입기 전의 모습을 찍어놨거든요. 저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냥 네. 제 청바지에다가 이 청바지가 좀 밑이 짧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가 배가 많이 티가 나거든요. 배가 뻘록 나왔어요. 저 틈 사이로 아까는. 여기 위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그렇죠.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보통은 팬티들이 많이 짧아요. 근데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배를 다 감싸드려요. 정면에 봤을 때도 얘가 하이웨스트 형태여서 배가 다 들어가죠. 뱃살이 많으신 분들도 이 부분에 다 이 팬티 안쪽으로 다 뱃살이 들어가니 얘가 출렁출렁 이게 없고요. 그리고 라인이 허리가 이렇게 네.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수정 씨도 지금 입었고 저도 입었고 네 모델분도 입었고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릴게요. 네 고객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으시잖아요. 근데 계속 날은 또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겹쳐 입는 게 좀 부담이 돼. 근데 팬티는 어차피 입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님 아예 이거 팬티 한 장으로 세상에 이 출렁거렸던 뱃살 한꺼번에 잡는 굉장히 높게 네. 올라온 하이웨스트 스타일 준비가 됩니다. 네, 저만 네.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얘기 드렸지만 저도 진짜 이제는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장치를 안 하면 네. 이런 달라붙고 이런 밝은 옷들을 아예 못 입겠더라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옷도 살짝 살랑살랑 남는 이런 느낌도 있고 매끈한 아까 여기가 아까 어마어마했어요. 보이시죠? 털렁털렁 울룩불룩 나오고 여기도 옆으로도 엄청 났었는데 이 하이웨스트가 이만큼이 더 올라요. 지금 제가 화이트 바지를 입어서 화이트 하이웨스트 팬티를 지금 같이 받쳐 입은 거거든요. 지금 이 바지에서 이만큼이 더 올라오고 옆쪽에 밴드 다 들어가고 결론은 완전 매끈매끈매끈 허리도 잘하게 들어가는